여름을 아주 오싹하게 만드는, 밤이면 더 기승을 부리는, 피를 봐야 끝장을 보는 거머리 같은 녀석들. 드디어 이놈들이 나타날 때가 됐다. 언제까지 공짜 수혈을 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제주에 사는 제주총각입니다. 여름마다 볼 수 있는 끔찍한 녀석들이 있죠. 저는 회사에서 벌써 한 마리 발견했는데요. 피를 잔뜩 먹어서 통통해진 모기를 보면 정말 오싹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가 작년에 구매를 하고 리뷰 시기를 놓쳐서 신발장에 그대로 넣어둔 제품이었는데요. 드디어 제대로 리뷰를 할 타이밍이 왔네요. 오늘은 샤오미 전기 모기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이미 마트에서 다양한 모기채를 판매하고 있는데 무슨 모기채까지 소개하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마트에서 판매하는 모기채는 안 예뻐도 너무 안 예쁩니다. 촌스러워도 이렇게 촌스러울 수가. 알록달록 형광칼라가 눈을 확 끌어당기는데요. 항상 꺼내둬야 하는 제품인데 이러면 정말 못 사용하죠. 그리고 내구성이 심하게 떨어집니다. 몇 번 세게 쳤다 싶으면 내부에 있는 코일망이 쉽게 빠져버리는데요. 이런 메이드 인 차이나 역시 중국 제품. 그런데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도 메이드 인 차이나네요. 같은 차이나지만 품질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구성품을 살펴보면 전기 모기채, 받침대, C타입 충전 케이블, 손잡이, 그리고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5핀 케이블이 아니라 C타입 케이블이 들어있네요. 요즘은 C타입이 대세죠. 모기채를 눕혀두면 자리를 상당히 많이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 제품은 받침대에 세워둘 수 있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받침대는 기능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충전 케이블을 꽂아두면 충전 도구로, 아이고야, 충전 도구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충전 걱정은 뭐 전혀 하지 않아도 되겠죠? 디자인을 보면 확실히 다릅니다. 인테리어를 전혀 해치지 않는 디자인인데요. 모양도 모양이지만 무광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이게 분명 모기채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이테크한 라켓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샤오미 전기 모기채는 건전지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부에 2000mAh의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있어서 한번 충전하면 대략 한 달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건전지 쓰레기가 나오면 신경이 좀 쓰이는데요. 이 제품은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이 점이 정말 좋습니다. 전기 모기채는 주의해야 할 게 하나 있죠. 사용 시에는 최대 3000V의 전압이 흐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다 실수로 손가락을 넣은 적이 있었는데요. 뭐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찌릿한 느낌이 있어서 정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모기약을 뿌리고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스파크가 튀면서 순식간에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건 정말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어린아이들이 자칫 전원 버튼을 잘못 켜면 진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아이들은 빠는 걸 좋아하는데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 제품은 다른 모기채와는 달리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래쪽에 자외선 LED가 있는데요. 모기가 좋아하는 395에서 400nm 파장의 자외선 불빛으로 모기를 유인한다고 합니다. 잘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모기가 잡히면 따닥 소리가 나서 자다가 깜짝 놀랄 수도 있겠네요. 사용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손잡이 옆쪽에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요. 아래에 있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버튼은 기능 버튼이고요. 그 위에 있는 누르는 버튼은 감전 버튼입니다. 기능 버튼을 아래로 내리면 전원이 꺼지고요. 중간으로 올리면 모기채가 활성화되는데요. 이때는 감전 버튼을 눌러야 전압이 들어오기 때문에 감전 버튼을 누르고 사용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능 버튼을 가장 위로 올리면 LED 라이트와 모기채가 모두 활성화되는데요. 이때는 감전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전압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감전 버튼을 누르는 게 귀찮다면 기능 버튼을 가장 위로 올려서 사용하세요. 이 전기 모기채는 다 좋긴 한데요. 빠진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라이트 기능인데요. 모기를 유인하는
LED 라이트는 있지만 어두울 때 사용하는 랜턴 기능이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제품에는 랜턴 기능은 있지만 자외선 LED 기능이 없습니다. 이 모든 기능을 가진 전기 모기채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아, 정말 놀랍게도 신제품으로 나왔습니다. 리뷰를 한참 촬영하는 와중에 이렇게 신제품이 나와서 스텝이 완전히 꼬여버렸네요. 우선 디자인을 보면 약간 호불호가 있어 보입니다. 내부가 격자 모양으로 디자인되어 있는데요. 특이해 보이기도 하고 조금 과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심플한 게 좋은데 이런 디자인은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요. 그다지 마음에 들지는 않네요. 배터리 용량은 1200mAh로 조금 떨어집니다. 충전 케이블도 C타입이 아닌 5핀 USB 케이블로 되어 있는데요. 랜턴 기능이 추가돼서 참 좋긴 한데 웬일인지 성능은 모두 후퇴한 느낌입니다. 이번 신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손잡이 부분이 접힌다는 겁니다. 손잡이를 살짝 꺾으면 받침대 없이도 세워줄 수 있는데요. 세운다는 느낌보다는 눕힌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받침대 없이도 거치할 수 있다는 부분은 아주 좋지만 접어도 공간을 조금 많이 차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신 하이브리드한 면이 있는데요. 이전에 출시된 제품들의 장점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자외선 LED 기능과 랜턴 기능 모두 가지고 있는데요. 기능적으로는 제가 바라던 딱그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법은 기능 버튼을 가운데로 올리면 라이트가 들어온다는 것 말고는 이전 제품과 100% 똑같습니다. 아, 이제 선택의 시간이 남았네요. 세 가지 제품 중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제가 선택한 1등은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소싱 제품입니다. 성능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있고요. 현재 할인 판매 중이라 가격도 제일 저렴합니다. 소싱에서 나온 제품들은 디자인만 예쁘고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전기 모기채는 별 기능이 없는 제품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2등은 솔러브 제품입니다. 디자인과 성능 모두 다 좋지만 랜턴 기능이 없고요. 가격도 조금 더 비싼 편입니다. 이 디자인에 랜턴 기능만 있으면 정말 100점짜리 제품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참 아쉽네요. 3등은 제가 작년에 소개해드렸던 이 전기 모기채입니다. 이 제품은 버튼이 커서 사용하기가 참 좋고요. 랜턴 기능이 있어서 어두운 곳에서도 모기를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외선 LED 기능이 없고요. 그냥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단순한 받침대도 따로 구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격도 가장 비싸서 3등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세 가지 제품을 비교하면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모두 다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기호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 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